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79선입니다. 일단 좀 아침장에서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히려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는 좀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크게 내리지도 못하고 갇힌 흐름 속에서 오히려 코스닥의 관련 종목군들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고요. 오히려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오늘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수빈 연구원과 그리고 서상용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이제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기대, 그리고 또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이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그중 이제 데이터 센터향 매출 급증이 좀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부각이 되면서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미중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점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 외교부가 중미 관계가 훼손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등 새로운 이슈들이 좀 부각된 점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증시의 추가 상승은 제한된 흐름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의약품,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종이목재나 이제 통신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으로 보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뭐 바이오주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 다 양호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은 좀 들어가 있는 흐름이고요. 자, 조금 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서 팀장님. 네, 오늘은 고맙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정을 줄 만한 요소들의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금융주도 JP모건이 오히려 좀 힘을 받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지수는 추가적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하네요. 미국 증시요? 아니요, 우리 우리나라 증시요. 예예. 예. 그러게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1%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수는 조금 좀 밀리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몇 가지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종이야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또 엔비디아 이제 목표주가 상승 조정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네. 뭐 깜짝 놀랄 정도로 뭐 크게 이제 개선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네, 왜 최근 들어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칼텍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 결과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날 이제 뭐 등락은 뭐 엇갈리긴 했지만,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내용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그 결과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 보인 점은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미국 중국 외교부가 오늘 이제 정례 이제 기자회견에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그 얘기를 또 언급을 하죠. 거기에 대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특징이었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이렇게 밀리죠. 네. 밀렸던 요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오후장 들어서 또 약간 상승폭을 축소했던 요인 이 두 가지는 중국 이슈예요. 첫 번째는 이 빠졌던 요인은 다르게 보면 일단 뭐냐면 홍콩과 관련돼서 인권 법안을 미국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가능한 요인은 뭐냐면 홍콩은 중국과 달리 미국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관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나죠. 예,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뭐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 뭐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중국이든 뭐 이런 데서 뭐 인권 법안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발표를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뭐 그와 관련돼서 코멘트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왜 그러냐면 그 민주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잖아요. 근데 네. 중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 네. 얘기를 하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 결과가 결국은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아직도 상원도 남았고 트럼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가버리면 상원 통과되고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해도 3분의 2 이상 넘기 때문에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중 간에 그 여러 가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그 말은 지금 현재 스몰딜이 단행이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부분들 합의가 된 거는 일단 연기한 거하고 농산물 수입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차관급 전화회담이 시작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 중국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제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승을 좀 더 했고요. 이 부분 다시 밀렸죠. 중국 증시를 볼게요.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랬다가 홍콩 이슈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려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고 장 마감을 앞두고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뭐가 나왔냐면 그 이번에 합의된 것 중에 금융 서비스 있었죠. 네네. 그 부분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뭐가 발표가 되냐면 은행하고 보험에 대해서 그 개방을 하겠다라는 네. 그 발표를 해요. 근데 네. 그 이때까지만 해도 금융주가 미국 중국 증시를 좀 이끌고 있었는데 은행하고 보험주가 훅 빠지죠. 왜냐하면 경쟁 심화 경제 심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매물이 초래됐고 그 뒤에 줄줄줄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증시가 빠지니까 네, 힘을 더 못 쓰는 거네요. 상승폭을 그러니까. 좀 축소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그 이슈는 중국 이슈잖아요.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승폭 축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괜찮았던 거네요. 중국보다는 보니까 여긴 툭툭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6% 내외의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 시장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올라가지를 못하는 게 근데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게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네요. 채널K만 보면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채널K에서는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80선 움직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62포인트 움직임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포인트의 상승입니다. 651.48. 전체적으로 좀 지금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움직임이 좀 더뎌지면서 오히려 코스닥의 종목들은 조금 더 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재 65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고요. 종목별로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일단은 좀 대형주 중심 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양호합니다. 이외에 뭐 중간중간에 좀 이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도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많이 커도 한 7% 이상의 상승세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이런 점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